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이 첫 번째 영상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어요. 땡큐. 뚱뚱한 남자 코디 영상? 뭐 그런 것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가관이야. 뭐는 입지 마라, 뭐만 입어라, 뭐 수축색이 어쩌고 저쩌고 다 입어. 대신 나도 애매한 건 싫더라고. 뭐 슬림해 보이고 싶으면 아싸리 슬림해 보이게 입던가, 어차피 뚱뚱한 거 매력 있게 확 뚱뚱해 보이게 입어. 자 그럼 겨울 코디 남친 룩 앤 진지 룩 이꼴 박시 룩 앤 슬림 룩 지금부터 갑니다. 출발. 근데 이런 패션을 보면 아마 패션 유튜버 분들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아까 저도 애매한 건 되게 싫다 그랬잖아요. 어차피 부해 보이는 거 그냥 확 부해 보이게 입어. 일종의 밸런스 맞추기. 내가 지어낸 말. 이렇게 입으면 오히려 안 어색해. 귀엽지 않나요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. 아니 내가 또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키 작고 뚱뚱한 사람은 무조건 밑으로 좁아지는 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복숭아뼈까지 이렇게 잘라 입는 바지를 입으라고 하는데, 물론 그렇게 입으면 좋은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입으라고 단정 짓는 거는 패션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아니지 않나? 아니 왜 뚱뚱해도 얼마나 이런 핏 잘 입을 수 있는데 꾸기꾸기 안 하게 이렇게 라인만 딱 잘 펴주고 기장 딱 잘 줄이고. 나는 15cm 잘랐어. 절 아깝더라. 아무튼 이렇게 입으면 돼. 야 그리고 가성비가 죽여. 1+1이야 근데 색깔이 두 개 더 있더라. 너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내 친구 할인 코드 알지? 5% 할인되는 거 그거 받아서 사면 돼. 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앞으로 패션 영상도 자주 올릴 거니까 구독하기 누르고 우리 자주 만납시다. 그럼 빠이. 커트 커트.